신에게는 아직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몇 척 있다? 12척 배가 있다. 신의 이름이 있는 한 그들은 감히 쳐들어오고 있다. 일본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20만 대군으로 쳐들어와요. 원래는 전면가도라고 해가지고 명나라를 치게 길을 빌려달라고 했어. 그럼 말이냐고. 길을 왜 빌려줘? 안 빌려주지.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오기 전에 조사를 했대요. 우리나라는 산맥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우리나라 산맥이. 태백산맥, 소백산맥이 있죠. 요 소백산맥이 상당히 높아서 여기 넘어갈 때가 상당히 힘들 것이다. 그래서 많은 군량미를 못 갖고 갑니다. 산에 싸워야 하니까. 여기 서울까지 갈 것만 딱 준비하고 나머지는 배 타고 주기로 했어요. 이게 수륙 병진 정책이에요. 바다와 물에서 같이 움직인다. 그래서 20만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부산이 점령되고 이제 파죽기세로 들어 올라오죠. 올라오니까 이제 전국가 난리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만주 지역에 싸우던 신립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쪽으로 파견합니다. 그래서 모든 군대를요 여기에다 모아요. 모아가지고 이제 신립이 여기 딱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판단 미스합니다. 산에 들어가 싸우자는 부장들의 의견을 신립이 무시합니다. 왜? 신립은 말 타고 싸우거든. 그래서 말 타고 싸우려고 어떻게 돼? 배수해진을 치고요. 이 탕금대에서 기다려. 그 유명한 탕금대 전투야. 이때 고니 씨가요 여기 올라가는데 넘어갔던 어떻게 신립이 기다리고 있다. 어서 와라 외구놈들아. 반갑으면 이혼이다. 이런 거죠. 이제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조총을 갖고 있었잖아. 옛날에 유성룡이 신립한테 얘기했대. 일본은 조총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랬더니 신립이 그랬어요. 조총은 장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자기는 말 타고 장전하고 있을 때 가네들 모가지 따버리면 된대. 근데 일본은 전쟁을 몇 년 했어? 100년 했지 여러분. 그리고 여기 사람이 3명이 있어. 이 한 명은 쏘기만 하고 두 명은 계속 장전만 해. 총 쏘고 뒤에 주고 총 쏘고 뒤에 주는 거야. 이 당시 조총은 여러분 적중률이 낮았어요. 일본 애들은 이 적중률을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을 요쪽에 있는 애들은 요쪽만 쏘게, 요쪽 애들은 요쪽만 쓰게. 그럼 여기 걸릴까 안 걸릴까? 걸리겠지. 한쪽만 쓰게 하니까 탄망이 어떻게 돼? 형성돼요. 이런 전략이 있었어. 그리고 비 오는 날에 싸워가지고 비 오는 날에도 불 피우는 기술이 있었어. 그날 비가 오니까 신립이 자랑하는 기병이 어떻게 돼 여러분? 말이 어떻게 돼? 기능에 빠져가지고 이게 안 움직여져. 으리야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일본 애들이 잘 됐으면 이혼다 하면서 팡! 아! 지니까 어떻게 돼? 신립은 그래도 남자라고 어떻게 돼? 자결합니다. 지니까 바로 선조 도망갑니다. 개성, 평양, 그리고 의주로 바로 도망갑니다. 왜 의주로 갔을까요? 바로 중국 쪽으로 넘어가려고. 근데 유성룡이 그때 반대해가지고 간신히 안 넘어가요. 대신에 이제 광희군한테 분조라고 해가지고 반절은 광희군한테 넘기죠. 이런 가운데 어떻게 곡식이 딱 떨어져요. 뭐가 떨어져? 곡식하고 화약이 떨어져. 그래서 평양에서 더 이상 못 나가. 그러니까 일본에서 배를 띄웁니다. 이제 곡식하고 화약 주러 간다. 근데 여기 누가 나타나? 순신 아저씨가 나타나죠. 이순신 아저씨가 일본 배를 작살내버립니다. 제일 큰 전투가 한산도 대첩이죠. 이걸로 작살내버려. 그래서 일본 애들이 모두 와 이제. 그래서 군량민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전라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일본 애들이 진주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진주에 싸웁니다. 우리가 이겨요. 이게 1차 진주성 전투예요. 김시민 전사하고 대신에. 그리고 어떻게 돼? 명나라 원군이 오면서 어딜 점령해? 평양을 점령해가지고 좋다고 내려오다가 일산 쪽에서 일본한테 매복이 걸려 져요. 그럼 그것도 모르고 우리나라 그 권율 장군은 명나라 군대하고 우리 조선군이 합심해가지고 어떻게 돼? 한양을 치려고 행주산성에 군대를 집어넣은 거야. 근데 명나라가 졌다고 안 내려버리네? 조선 군인들만 거기에서 이제 고립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그 행주를 포위합니다. 그런데 권율 장군이 거기서 이겨요. 그러면서 이제 명나라 일본이 이제 휴전 협정을 해요. 선조는 다시 한양으로 내려옵니다. 하지만 휴전 협정이 결렬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다시 쳐들어와. 여기에서는 이때 이순신이 선조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잘린 상태예요. 이때 원균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원균이라는 애가 이순신이 키웠던 배를 가지고 싸웠는데 대패를 합니다. 그래서 12척 배만 남아요. 육지에서는 이겼어. 근데 이기기 전에 이제 진주성 전투, 2차 진주성 전투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대패하지만 아무튼 직산 전투에서는 이겼어요. 그러면서 이순신이 이제 완전히 깨져버리니까 일본 애들이 이제 배 타고 올 거 아니야. 근데 이순신이 가서 봤더니 자기 있을 때 150척이었는데 12척밖에 안 남았네. 아, 선조 진짜 나쁜 놈이야. 여러분. 약 올리면서 야야 배 없다면 그냥 올라올래? 이렇게 한 거예요. 이순신이가 왕한테 편지를 써요. 신에게는 아직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몇 척 있다? 12척 배가 있다. 왜 이순신이거든. 단 한 번도 싸워가지고 지지 않은. 그래서 여러분 명량에서 싸워서 이기죠. 그래서 해상역을 다시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 바닷길을 다시 우리가 차지하게 돼요. 그러면서 일본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이제 퇴각을 하는데 퇴각할 때 이순신이 마지막 반격을 하고 이때 이순신이 전사하면서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임진왜란은 이순신 때문에 이겼고 이순신이 죽으면서 전쟁이 끝났다는 거. 이순신을 위한 전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